눈 떠요. 너무 졸려서 조금만. 사장님 안 돼요. 사장님 여기서 더 자면 큰일 나요. 일어나요 사장님. 사장님 저는 눈 떠봐요. 여기 잠들면 안 돼요. 사장님 사장님 눈 떠봐요. 사장님 눈 떠봐요. 선녀 씨, 우리 사장님 어떡해? 네? 우리 사장님, 아유, 아가, 왜 그래, 왜 그래? 선녀 씨, 아가, 네, 네, 어디요? 보혈병원이요? 아니,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고요? 안 돼, 아니요, 지금 갑니다, 감, 예. 저, 선녀 씨, 내가 형한테 가서 연락할 테니까. 마음 잘 추스리고 있어요. 부탁드려요. 예. 삼촌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아니 그게 일단 따라와. 아빠가 왜? 아까 세주한테 안 가도 되겠어? 못 가. 왜 못 가? 너 무서워 할머니. 내 곁에 있으면 사장님 또 쓰러지고 나 때문에 더 이렇게 되잖아. 할머니 나 어떡해. 그래 아가, 선녀가 지상에 머물면 꼭 탈이 나게 돼 있어. 우리는 우리대로, 사람은 사람대로.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, 또 슬퍼해지면 같이 울어주고, 그게 우리 손녀지만은 그게 한 사람한테 머물면 안 되는 거거든. 어? 꼭 탈이 나. 마음이 고이면 넘치고, 넘치면 탈이 되는 거야. 아가 할미 말 알아듣겠어? 손녀는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. 인간을 애민하는 마음이 좋으면 귀히 보듬고, 또한 애틋하면 슬퍼하되 결코 그 마음은 머무는 바가 없이 흘러야 해. 흘러보내지 않는 연민은 고일 것이요, 때가 되면 넘칠 것이니 손녀에겐 새로운 시작이며 또한 끝이다. 선녀 씨, 저 왔어요. 아, 선녀 씨, 아버지 일단 좀 쉬셔야죠. 주방에 있나? 선녀 씨, 선녀 씨. 그냥 딱 1분만 함께 봐요. 이 1분 동안 저랑 함께 했어요. 그리고 이 소중한 시간을 기억할 거예요. 어머, 어머, 금방 넘어갈 겁니다. 이 남자 진짜 선수 아니야? 잘한다, 마탱이. 아, 댐빈다고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나처럼 진득하게, 응? 근무를 거절했다? 혹시 주사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? 선녀 씨. 누나 오늘 좀 이상해. 나랑 얘기 좀 하자. 어, 예. 아, 나 전화 준비해야 되나? 언니! 아, 쟤 여기 왜 돈 떨어졌지 여기? 우리 왜 피하는데요? 누나! 누나 진짜 떠날 거야? 기자 척 하지 마. 내가 곰이야?